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기찬 영암 푸드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에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암에 고구마를 갖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마를 일단 냄비에 찌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절구에 빻아서 고구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절어주었던 인삼청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달콤한 고구마와 섞어보기로 했습니다. 달콤한 고구마와 섞었더니 맛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더욱 단맛을 첨가하기 위하여 냄비에 올리고당을 붓고 끓이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넣어서 겉표면에 맛있는 윤기를 나게 반짝반짝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인삼을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를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유치님 여러분도 영암으로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